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죠. 또 이제 저희 하리스트 팬분들이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항상 무대에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질러준 함성이나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에 진짜 정말 큰 힘을 얻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 매달 하게 됐는데요. 그 얘기 팬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영수증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지금 그거 보고 진짜 되게 기쁘고 되게 자랑스럽고. 저희들이 선택한 모금학은요, 이제 입학하기 전에 좀 경제적으로 힘든 이제 친구들의 그 책가방, 가방을 이제 희망 가득 책가방이라고 채워주는 그런 모금학을 선택했는데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한 학년 올라간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10만 원 미만의 이제 책가방을 이제 이렇게 내용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 초등학교에 갈때그 설렘 있잖아요. 아, 초등학교 어떨까? 어떤 교육을 받을까?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그 설렘이 있는데, 그 설렘을 가지고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랑 제가 다르면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 자신감도 소외감도 있고 자신감도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가방이 다른 친구들과 좀더 뒤떨어지지 않고 동등하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런 소외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지겠죠? 아, 일단 저는 기부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게, 한국말로 기부를 해도 주다라는 말이 되고, 또 이제 영어로 말을 해도 기부, 주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고, 또 일단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이제 자기가 가진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이제 또그 불행을 나누면 이제 또 반이 된다듯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사는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성숙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부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2PM 멤버들도 이제 활동하느라 좀 바빠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잘 모르고 좀 많이 미뤄뒀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또이 순간부터 정말로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또 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릭으로 시작하는 에너지, 해피 에너지.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등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가득 책가방, 화이팅!